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울 북한산으로 봄꽃길 산행 나왔습니다. 산행 코스는 북한산성 입구에서 출발하여 중성문, 북한산 대피소, 용암문, 용암봉, 노적봉, 대서문을 통해 북한산성 입구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10.5km, 이동시간은 5시간 10분, 최고고도는 654m, 난이도는 중입니다. 천천히 가니까 잘 따라오세요.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우박하고 함께한 봄꽃길 산행입니다. 이쁜 꽃길 잘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북한산성 입구에서 산행 시작합니다. 산성계곡 무장애 탐방로로 방향을 잡습니다. 북한산은 건천인데 오늘은 수량이 많네요. 벚나무에 꽃잎이 떨어지고 수술만 남아있네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계곡길로 올라갑니다. 계곡 주변으로 봄꽃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벚꽃 엔딩인가 봅니다. 원효봉과 삼각산이 조망됩니다.
대남문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오늘은 물소리에 힐링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중성문을 통과합니다. 쉴 수 있는 정자가 있네요. 삼벚꽃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네요. 군대로 방향을 잡습니다. 길가에 야생화들이 많이 피어 있었어요.
백운대 방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북한산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우이동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백운대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노적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능선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능선으로 진달래를 보러 왔는데 끝물입니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진달래를 보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노적봉이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한산 최고위 능선인 의상능선도 전체 조망됩니다. 일기예보에 우박이 내린다더니 정말 4월에 우박이 내립니다. 진달래와 우박이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금세 구름이 걷히네요.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산성계곡은 완연한 봄이네요. 시크릿 돌탑 마당바위입니다. 돌탑 하나가 무너졌네요.
하산은 계곡길이 아닌 도로로 갑니다. 봄에는 도로가에 봄꽃들이 많아요. 도로가에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대서문을 통과합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